최순실 씨의 마음은 고영태 씨 첫 재판에 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본인 재판보다요. 이 얘기 함께 해주기 위해서 김묘성 기자 자리에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고영태 씨 첫 재판이 지금 방금 전 10분부터 시작이, 10분 전인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세관에 있는 그 모 사무관과 어떤 관련된 인천 세관 직원을 인천 사무관, 인천 세관 장으로 추천해달라라는 것을 알선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2,2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이제 경마를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한 8천만 원 빌렸는데 그걸 갚지 않고 불법 경마를 했다라고 해서 8천만 원에 대한 사기와 마사회법 위반으로 지금 그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사이에 나는 그 도망갈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보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보석은 허가되지 않고 지금 첫 기일이 왔는데 오늘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벌어질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고영태 씨가 과거에 그 사기 혐의 관련해서 관세청을 언급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고 혼자 만났고 소장은 몰라. 내일 발표한대. 내일 임명되면은 내일 모레나 한번 만날 거야. 만날 때 같이 만나고 과장님이랑 같이 만나고 세관장은 일이 별로 없어. 여기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뭔가를 풀어준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말이야. 예, 뭐 오늘 재판에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이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인사 청탁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겠죠. 네, 뭐 일전에도 그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이 남자들끼리 그냥 모여서 한 그냥 허풍 수준의 얘기였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비슷한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지금 물증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 관세청 그러니까 세관의 그 이모 그 사무관이 이제 그 인천 세관장 그 청탁을 하면서 2,200여만 원을 이제 그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낸 그 계좌 이 기록이 지금 딱 나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관장 이거 인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이 꽤 들어갔는데 이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푸념하는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딱 합쳐 보면 사실은 이건 좀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그 약간 증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오늘 뭐 어떤 그 증언이 나오더라도 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영태 씨 저 관련해서 첫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김성한 변호사님 네. 민사 소송에도 휘말린 게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사건이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 방송에서 이제 시사보도 추적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바른정당 그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복용했다가 적발이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같이 거기에 연루가 됐다 이런 보도를 해서 굉장히 파문이 일었었죠. 근데 그 파문이 일고 난 다음에 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려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은 고영태 씨로부터 이 이시영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 측에서 이 말을 올린 박헌영 전 과장하고 고영태 씨 양쪽 두 명 다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러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사실 저희가 고영태 씨 공판을 짚어보면서 이 인물을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뭐 입추가 지나서 절기가 바뀌긴 했는데 옷차림에서도 좀 가을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뭐 계절이 이제 좀 입추로 가면 조금 더운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한데 아마 이 지금 현재 동부지소에 있죠. 동부지소의 분위기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람막이 옷을 입고 이제 그런 나오는 거의 모습을 가을이네요. 네, 보였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결심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고영태 씨에 대한 재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지금 마음속에서 좀 제발 좀 유죄를 내줬으면 하는 게 아마 고영태 씨일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결국 고영태 일당에 의해서 뭐 기획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종 일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제 뇌물죄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제 좀 어떤 면에서 좀 본인이 희망을 가질 만한 또 어떤 또 희망보다는 또 한편으로 보면 다 최순실 씨가 이제 시켜서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떤 또 자기한테 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과 함께 또 플러스 지금 상당히 어떤 면 더 지금 위기가 사실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재판 자체는 좀 몸과 마음이 여러모로 더 좀 추워진 상황 아닌가 좀 그런 생각에서 아마 바람막이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주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재판도 재판이지만 고영태 씨 첫 재판에 최순 씨 마음이 많이 가 있긴 할 텐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 것지 최진영 변호사님.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건, 이 뭐 고소, 이제 민사소송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고영태 씨 첫 재판 두 가지 다 어떻게 방향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헌영 씨가 지금 SNS에서 고영태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올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마약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명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이 부분이 그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진다고 하면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고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액이 더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고영태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그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본인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녹취록이라든가 지금 오늘 나왔던 그 나와 있는 지금 몇몇 증인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하면은 사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보석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도 기각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고영태 씨, 최순실 씨 얘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하나 인물이 회고록을 낸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1997년부터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신념과 강대국을 향한 국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대선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보는 분인데 이제 아직 저희가 출판사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제목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한 일주일 뒤쯤에 내용을 한 미리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 안 정했을까요? 전 정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 출판사에서 대략 윤곽까지 다 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선 공개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회고록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뭐 책을 또 출판사 입장에서 많이 팔고 싶은 욕구도 있겠죠. 근데 이제 회고록 출간의 어떤 계절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회창 전 대표 총재의 어떤 그 회고록은 제가 볼 때 또 한 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2012년 이후로 지금 정계에서는 은퇴하다시피 하고 거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을 세 번이나 출마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 번 대선 출마하고 여당 대표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우회곡절을 많이 겪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스토리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스토리, 특히 이제 우리 뭐 정치적 거물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얽혀있는 정치적 스토리를 한번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책 내용을 선공개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선공개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뭐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글쎄요. 뭐 파괴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훈 박사님. 네. 보면, 이게 보니까 얘기를 쭉 뭐 주변 측근들 들어보니까, 원래는 대부분의 회고록들은 구수라고 옆에서 대필 작가가 써주는데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상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꼼꼼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인품 자체도 대쪽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니까, 가감 없이 진실만을 다, 그, 뭐, 진실이 아니, 진실 여부는 좀 논란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 사실 위주로 다 썼는지, 그거는 사실은 책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마 이회창 전 총재로부터 듣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겠으나,
가장 또 사실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른바 그 찻대기의 진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 그런 그 이른바 이제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한 얘기들을 솔직하게 과연 저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그 주변인들이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가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좀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면서 진실을 좀 밝히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주길 기대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와줄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예, 네. 사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회창 전 총리의 회고록이 주목을 받는 건 박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리가 만날 당시의 상황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유래 씨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처음 만난 건 97년도 대선 전에 그때 이제 공개한 이회창 씨 캠프에 합류하면서 캠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회창 씨가 졌잖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소수지 퍼랄던데 어렵게 힘들게 했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때 여성 당원들인가 두 분들이 와가지고 밥솥 갖다 걸어놓고 사무실에서 밥해 먹고 그랬다. 98년도 상대가 또 그때는 원사탑시에서 상대가 안 됐었지. 우리는 뭐 사무실도 허름한 거 갑작스럽게 하나 없고 그렇게 선거 치른 거예요. 예, 사실 말씀처럼 이번 회고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회찬 전 총재의 관계가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담길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회찬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의 스펙으로 따지자면 이분을 뭐 따라갈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고지에서 번번이 이제 좌절했던 예.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뭐 취재 기자 시절에 뭐 이회찬 전 총재를 이제 자주 뵀습니다만은 정말 참 한편으로 보면 많은 그 어떤 그 능력과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 이게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좀 어쩌면 좀 대쪽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대선에 어떤 실패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회창 전 총재가 총재 시절에 정계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달성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 이회창 전 총재와 통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뭐 제왕적 총재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당 총재의 모든 권력이 다 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비난을 하면서 탈당을 해서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이제 또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여튼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보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또 지지도 해주다가 또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만 했으면 이렇게 보수가 괴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또 일격을 가한 그런 측면인데 참 두 사람의 관계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만나지 말았을 때 관계 있기 같기도 네. 하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당히 애증과 갈등이 이제 반복됐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에게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라면서요. 김성환 평론가님.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 결심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입장을 잘 바꾸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이회창 전 총재도 스타일이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번 뭔가 결심하면은 잘 입장 밝히지 않고 굉장히 좀 꼿꼿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당을 같이 당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두 사람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이제 최순실 씨 얘기도 이전에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2002년도에 대선 출마를 계획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래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 운영 때문에 결국은 뭐 제왕적 총재다 아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미래연합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탈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악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 이종훈 박사 예. 보니까 저는 이걸 조금 예전에 한번 들은 건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손을 내민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선거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대선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워낙이 또 모르던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제 사실은 청와대 영예로 계실 때부터 이미 예.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는 같이 또 만난 사이이기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뭐 누구든 그렇지만 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는 손을 내밀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근데 이회창 전 총재하고의 그 둘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2002년에 탈당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그 줄곧 계속 사실은 도왔다면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은 또 몰라요. 그때 그 당시 선거에 또 당선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측면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 반면에 이회창 전 총재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나 다름없죠. 자기가 97년도에 그 선거 캠프에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의 길을 처음 열어줬는데 결국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도와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이회창 전 총재는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상처만 입은 그런 그 경우.